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스프릿 대구 첫 번째 라운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룹 A에서는 광주의 돌풍.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정말 네. 무섭습니다. 네. 계속됐고요. 전북이 좀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그룹 B에서는 대전이 잔류 확정지었고 수원과 강원은 또다시 패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경기 연속이었던 34라운드 볼만찬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포항 인천전이고요. 1대1로 비겼습니다. 갈 길 바쁜 포항과 인천 모두 아쉬운 1점이었습니다. 광주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포항, 아챔권 도약을 노리고 있는 인천 모두 핵심 자원들이 빠진 상황에서 총력을 기울였지만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완델손의 그랜트까지 빠지면서 박승욱, 박찬용, 하창래, 신광훈 다소 좀 생소한 포백이 나왔고요. 오베르단이 빠진 중원은 김준호 한찬이가 먼저 자리에 나섰습니다. 2선에 악겜에서 돌아온 고영준과 부상에서 돌아온 정재희가 가상기 눈에 띄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제카가 최전방에 섰고요. 인천은 3호의 카드 꺼냈습니다. 무고사가 빠지고 제르소 에르난데스, 제르난데스가 섰고요. 중앙에는 은폭쿠, 이명주, 김도혁이 쓰리미드를 이뤘습니다. 김현수가 델브리지의 공백을 메웠고요. 일단 포항은 평소보다 좀 아쉬운 경기력이 아니었나 싶은 게 확실히 오베르단의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김준호가 고군분투하긴 했지만 삼선이 살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격에 힘을 받지 못하면서 제카가 좀 고립된 양상을 보였고요. 특히 완델손 대신 나온 박승욱이 왼쪽에서 나름 애썼지만 확실히 제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공격 지원을 잘 해주지 못하다 보니 왼쪽 공격이 좀 죽는 모습 좀 보였습니다. 포항은 전반 20분이었죠. 한찬희의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맞고 나오자 정재희가 밀어넣으면서 이 세레머니를 하는데 VR 결과 옵사이드로 인정이 되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은 게 아쉬웠고요. 무고사가 빠진 인천은 제르소를 중심으로 한 역습으로 맞섰습니다. 제르소의 스피드가 워낙 위력적이다 보니까 전반 이 장면이 잘 통했는데요. 선제골 역시 이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전반 27분이었죠. 김동원의 벼락 같은 롱킥이 제르소에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됐고요. 네. 제르소가 골키퍼까지 제치고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죠. 빠르게 처리한 김동원의 판단은 좋았고요. 타이밍 맞지 않게 나온 황인재의 판단은 좀 아쉬웠습니다. 제르소랑 마주쳤을 때는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르소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네. 전반 인천은 점유율 36%로 슈팅 4개를 기록하면서 슈팅 2개뿐인 포항의 우위를 보였는데요. 후반 들어 김인성, 김종우, 심상민 등을 투입한 포항의 공세가 거세졌고요. 결국 동점골을 만듭니다. 후반 28분 제카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김동민에 걸려 넘어졌다고 주심이 판단.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제카 킥커로 나서서 김동원이 막아냈지만 먼저 움직였다며 다시 찼고요. 이후 다시 성공시키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포항 이후 역습의 기회를 잡지만 김동원의 선방쇼에 막히면서 아쉽게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는데요. 1도움 8선방 원맨쇼를 펼친 김동원 이날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도움. 네. 네. 포항은 돌아온 정재희 심상민의 경기력이 괜찮았다는 점에 아마 위안을 삼을 것 같고요. 인천은 전반 이명주가 부상을 당하며 중원 쪽에 균열이 온 것이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입니다. 광주 울산전. 광주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광주가 2주 전이었나요? 올 시즌 최초로 네, 전구단 상대로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놀랍게도 1강 울산을 상대로 무려 2연승을 거두는 네, 대파란. 이제는 뭐 파란 같지는 않지만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경기 내용 또한 광주가 유리하게 끌고 가면서 이종희 감독은 파이널 라운드를 시끄럽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광주는 허율 토마스 투톱에 엄지성을 측면에 배치했고 악겜 금메달 멤버인 정호현을 중원에 투입했습니다. 네, 나란히 결정한 주전 센터백 자리엔 아론과 김승우 살짝 여기가 불안했지만 결국은 무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서력을 다짐했던 울산은 주민교 톱에 이청용과 김민혁으로 중원을 구축했고 서령우 엄원상은 박호 이동경과 함께 벤치에 대기했습니다. 초반부터 광주의 기세가 더 매서웠습니다. 객관적 전력에서 일단 울산에 뒤지지만 뭐 맞불을 놓는 그런 식보다는 실제로는 수비에 조금 무게를 주는 상태에서 빠른 공격, 빠른 역습으로 울산의 허를 찔렀는데요. 전반에 특히 중앙 선 부근에서 울산의 빌드업을 차단해서 빠르게 그러니까 박스까지 가지도 않고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노리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조현우 한번 뚫리겠지 한번 뚫리겠지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플레이가 반복됐는데요. 또 광주가 또 중거리 슛으로 극장골 만든 경기가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중거리 슛이 하나같이 골문 구석에로 향하면서 신기해. 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했는지 얼탱이 없는 슛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기세가 네. 좋은 건지 어쨌거나 조현우가 일단은 다 쳐내면서 네, 전반은 이제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에 들어서 울산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김기희의 헤더 이거는 진짜 골문 바로 앞에서 헤더를 한 거였는데 이게 막혔고 이준. 네, 이준도 잘했습니다. 김영관의 중거리 박호의 골문 앞 슛 모두 날카로웠는데요. 이준이 이날은 조현우 모두가 되어서 모조리 쳐냈습니다. 되는 팀이라는 게 김경희 선수 나가니까 또 이준 선수가 또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부상이었을 때도 이준 선수가 잘해줬고 그러니까요. 이날 후반 점유율이 울산 64%까지 올렸지만 광주가 조금씩 밀리는 가운데 42분에 어쩌면 광주로서는 마지막 일 수 있는 찬스를 잡습니다. 후반 13분에 나란히 교체 투입한 이희균과 이건희가 득점을 합작했는데요. 이희균이 문전으로 찔러준 공을 이건희가 감각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 진짜 감각적이었어요. 네, 조현우가 7개 이날 선방을 했는데 유일하게 막지 못한 슛이 바로 이건희의 슛이었고요. KOM으로 이건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경기당 평균 출전 시간이 32분밖에 되지 않는 굳이 분류하자면 뭐 조커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요. 지금 아산이에 이어서 팀 내 득점 2위 5골로 2위에 올랐습니다. 143분당 한 골인데 5골이 하나같이 중요한 골들입니다. 지난 울산전에서도 선제골을 넣은 게 이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전 2연승의 주역이 이건이고 뭐 예전에 인천전 극장 동점골 그리고 전북전 승리의 쐐기골까지 넣었던 것도 바로 이건입니다. 올 시즌 22경기에서 선발 출전 선수가 단 4번 근데 이런 선수가 이렇게 득점을 해주니까 팀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희가 과거 이랜드에서 뛰고 이런 모습 기억하셨던 분들 생각하면은 네. 그야말로 환골 탈태. 그렇죠. 네. 네. 광주가 데려갔을 때도 왜라고 아마 많은 분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광주는 전날 포항이 비기면서 2위 포항과의 승점차를 2점으로 추격을 했고요. 울산은 리그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것도 승리가 없는 건데 득점이 없다는 그러니까요. 네,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뭐 이르면 정규리그 내에 조기 우승을 확정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이런 흐름이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대구 전북전이고요. 전북이 2-1로 승리했습니다. 정상 스쿼드로 돌아온 전북이 파이널 A 첫 경기에서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반면 대구는 이날 패배로 6위까지 내려가면서 아침 진출이 조금 멀어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대구 세 자리 바뀌었는데요. 바셀로스 오승훈이 복귀를 했고요. 이진용 자리에 박세진이 나섰습니다. 네. 아켐의 영웅 황재원은 일단 벤치에서 출발을 했고요. 아켐 멤버들이 복귀한 전북은 확 달라진 라인업으로 나섰습니다. 척추에 송민규, 백승호, 박진섭, 김정훈이 가세를 했습니다. 네. 박진섭이 오랜만에 센터백으로 나선 게 눈에 띄었고요. 송민규는 이준호와 함께 투톱 자리, 백승호는 나나보아텐과 중앙에 자리를 했습니다. 좌우에는 안현범과 한교원이 나섰고요. 치고받는 재밌는 양상의 경기가 전개가 됐습니다. 전북이 빠르게 공을 보내면서 뒷공간을 노리는 경기 펼쳤고요. 백승호가 중앙에서 좋은 플레이 펼치면서 양질의 패스를 보냈고 또 안현범이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해서 대구를 괴롭혔죠. 대구는 또 의외로 내려서기보다는 또 강한 압박을 중심으로 위에서 플레이를 펼치면서 맞부딪혔고요. 특히 바셀루스의 속도가 살아나면서 대구 역시 좋은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대구 이날 17개의 슈팅, 전북이 16개의 슈팅을 때리는 난타전이 이날 경기를 요약하는데요. 전북이 선제골 넣습니다. 전반 29분이었죠. 이준호 선수가 기가 막힌 수루 패스를 찔렀고요. 이를 한교원이 침착하게 골키퍼 가랑이 사이를 노린 감각적인 아웃프런트 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한교원 선수 진짜 요새 토마스 뮬러라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인작이라는 얘기도 듣고. 잘 안 보이는데 갑자기 엄청 나타나서 골을 넣고 있어. 네. 네, 이게 원래 장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준호 한교원의 클래스를 볼 수 있는 골이었고요. 대구가 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전반 33분 동점골을 넣죠. 바셀로스가 홍철의 패스를 받아서 센터 서클부터 치고 나가서 페널티 박스 안까지 진입하는데 여기서 의도치 않은 팬텀 드리블 상황에서 패스가 되면서 에드가에게 볼을 갖고 에드가는 어시스트 맞아 이거? 근데 에드가도 아웃프런트로 확 돌려놓는 거 봐요. 역시 네. 확실히 클래스가 있는 선수입니다. 이후 양 팀이 서로 날카로운 슈팅을 주고받으면서 분위기를 더 끌어올리는데요. 결국 막판 승부가 갈립니다. 후반 43분 문선민의 패스를 받아 안현범이 오버래핑에 돌파하던 중에 벨톨라에 걸려 넘어집니다. 페널티킥. 에드가의 지령을 받아 오승훈이 방향을 읽었지만 구스타보가 성공시키면서 다시 전북이 리드를 잡습니다. 구스타보의 두 경기 연속골이고요. 이후 대구가 추가 시간 상황에서 총공세에 나섭니다. 김정훈이 영웅으로 나섭니다. 48분이었죠. 벨톨라의 슈팅에 이어 후반 추가 시간 김진혁의 슈팅을 기가 막히게 막아내면서 말 그대로 위닝 세이브. 세이브와 함께 경기 종료됐잖아요. 7번의 선방 기록한 김정훈 이날 KO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백승호 선수와 고민을 했는데 이 마지막 슈팅 느린 장면 보니까 약간 굴절까지 됐더라고요. 네. 정말 어려운 슈팅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김정훈 선수 KOM으로 하고요. 전북 확실히 아껜 멤버들이 복귀하면서 경기력이 확 올라간 모습이고요. 페트레스쿠 감독 말대로 서울전부터 흐름을 타면서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구는 만원 관중 앞에서 좋은 경기를 하고도 아쉽게
경기를 놓친 게 좀 더 아쉬움을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제주 수원전, 제주가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승자를 꼽자면 제주가 아닐까 네, 합니다. 지금 뭐 4연패 그리고 7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고 1무 6패였잖아요. 네, 감독을 교체한 이후로도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야 이러다가 플레이오프권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날 제주가 승리를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세 팀이 모두 승리하지 못하는 행운까지 따르면서 잔류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원전 네, 사전 인터뷰에서 강원 윤정원 감독이 제주가 수원에 강했다 하면서 은근히 네, 제주를 응원하는 마음을 내비쳤는데 그 말대로 제주는 확실히 수원에 좀 강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초반부터 흐름이 제주 쪽이었는데요. 정종호 감독 대행은 정통 스트라이커 없이 네, 서진수 헤이스로 공격진을 꾸리고 뭐 최용준 김건웅으로 중원을 구축했고요. 그리고 전반 이른 시간에 김봉수까지 투입하면서 수원과의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수원은 카츠키 고승범 김보경을 중원에 투입했고 뮬리치 김주찬으로 공격진을 꾸렸습니다. 수원은 승점 3점이 일단 필요한 경기였지만 초반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겠다는 네, 그런 의도가 보였는데 그게 너무 보였어. 네, 좀 내려섰죠. 근데 5분 만에 크나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센터백 불투이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8분 만에 김주원과 교체가 된 건데요. 염기훈 대행이 불투이스 카드를 꺼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플랜이 초반부터 꼬였습니다. 이게 왜 데미지가 컸냐. 그에 앞선 3분에 선제 실점을 했기 때문인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낮게 연결된 공을 최용준이 강박적인 힐패스로 흘려줬고 이것을 김건웅이 침착한 슛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제주가 세트피스 훈련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결실을 맺는 장면이었습니다. 제주는 25분 예, 그리고 많이 25분 장면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낸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예, 왼발잡이 이기혁이 오른쪽에서 대각 크로스를 올린 것을 유리 조나탄이 예, 골문 앞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제가 그 풀 영상을 봤는데 유리 조나탄이 교체 투입하고 2분 만에 골을 넣었거든요. 첫 터치더라고요. 네, 그만큼 유리 조나탄한테 공이 안 가고 있다가 한 번 높은 공을 예, 지금 득점을 연결하는 그런 킬러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마크맨이 한호강이었던 것 같은데 유리 조나탄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서 빠르게 추가 실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건 양 팀의 원톱의 무게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 차이가 커요. 네, 근데 뭐 실력차도 실력차인데 뮬리치는 주변으로부터 패스 공급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네,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 중심에 일단 김보경의 어떤 고립이 있죠. 제주가 중원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김보경 쪽에서 패스가 뿌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수원은 후반에 김태환을 왼쪽에 배치한 뒤로 그쪽에서 공격이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후반 35분 전진우의 슛이 그 슛이 들어갔다면 경기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 같은데 공은 하늘 높이 떴고요. 수원은 이날 패배로 다이렉트 잔류는 일단 불가능해졌습니다. 같은 날 서울이 강원을 잡아주면서 강원과의 승점차를 1점 차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은 그런 경기고 KOM은 유리 조나탄으로 하겠습니다. 입단 첫해 10골을 넣는 일단 외인 선수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죠. 어려운 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유리의 10골이 주는 의미는 다른 선수의 10골보다는 더 커 보입니다. 클래스 있어요. 클래스가 있고 일단 적응을 끝마쳤기 때문에 다들 내년엔 조금 더 무서워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요. 후반에 추가골까지 넣었는데 반칙으로 취소가 되면서 일단 멀티골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 만기자가 다녀 서울 강원전, 서울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일단 이 경기도 보면서 네, 제주 수원전도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두 가지 경기를 동시에 봤습니다. 자, 서울의 이번 경기 키워드는 뭐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라고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상호가 103일 만에 시즌 12호 골을 터뜨렸고요. 서울 팬들이 홈 승리를 기다린 시간도 정확히 103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때 수원 FC전 이후가 네, 홈 첫 승 7대2 네, 이었죠. 네, 그 여기에 호사 마이에시 많은 분들이 잊혀진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막 후에 240일 만에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했고요. 이 두 선수의 기다림은 지동원 앞에선 기다림도 아니죠. 네, 지동원은 806일 만에 네, 골을 터뜨렸습니다. 대박.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당시 감독이 박진섭 현 부산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안익수 감독 시절에는
골을 한 골도 터뜨리지 못한 거죠. 일단 골도 골이지만 많은 시간 출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아쉬움을 예, 이 한 골에 다 털어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주간 지동원을 찍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예전의 아, 모습. 잘해. 네, 좋아. 이번에도 골도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아주 좋은 골이었고 반면 강원은 한 달 넘게 4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팬들을 조금 더 기다리게 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주장 한국영이 팬 앞에서 메가폰을 쥐고 지지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김진규 대행은 사전 인터뷰에서 일단 거침없는 언변으로 좀 유명해졌는데 이날은 익수보를 벗어나서 김진규만의 축구를 준비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그게 아주 잘 드러난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변화는 있었습니다. 단신인 윌리안을 톱으로 두는 그런 어떤 포메이션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겠다. 네, 그리고 앞에서 전방 압박을 하겠다는 좀 의지를 드러냈고요. 기성용, 나상호, 오스마르 일단 잔류를 확정한 상태에서도 주전급이 대부분 출전한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원은 유닐록을 처음으로 선발 투입한 게 거의 유일한 변화였고요. 일단 가브리엘 원톱에 그리고 측면에 김대원을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측면에 힘을 준 그런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기 양상은 서울이 주도권을 쥐고 강원이 역습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서울은 강원 박스 부근까지 편안하게 공을 운반하긴 했습니다. 근데 강원이 절박함이 있는 팀이라고는 하기에는 좀 압박이 강하지 않아갖고 그렇죠. 좀 네, 그런 면도 있었지만 서울이 지나친 이타심 그리고 소극적인 슈팅으로 전반의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이유씨는 의욕만 앞서는 그런 모습을 계속 1대1이 네. 계속 벗어나더라고요. 네, 그 스텝이 꼬여서 공을 뺏기는 장면도 나왔는데 예, 그리고 나서 하프타임에 결국 네, 김신진과 교체가 됐습니다. 강원도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22세 자원인 이승원을 빠르게 빼고 갈래골을 투입을 했습니다. 선제골은 서울이 넣었습니다. 후반 7분 나상호의 프리킥이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행운의 골이 예, 터졌고요. 예, 그리고 나서 김신진과 뭐 한승규 등등이 계속해서 기회를 잡지만 번번이 기회를 놓쳤고 그런 분위기에서 31분 가브리엘이 일단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강원으로서도 늦게나마 승리할 기회를 잡은 건데 그로부터 3분 뒤인 34분에 지동원에게 통안의 결승골을 헌납을 했습니다. 일단 공 문전 앞에서 뜬 높이가 거의 무릎밖에 되지 않아갖고 대부분은 발이 먼저 나갈 것 같았는데 지동원은 그 순간에 몸을 날려서 헤더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마도 공이 뜰 수 있어서 조금 더 확률을 높이려고 한 것 같은데 뭔가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클래스가 좀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그리고 경기 후에 기자회견에서 2년 넘게 골을 넣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골을 넣는 법을 잊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좀 고충을 토로했는데 이 골이 마지막이 아니길 바란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KOM으로 지동원 선수를 꼽겠습니다. 강원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날 승리했다면 채화의 수원과의 어떤 승점차를 4점까지 벌릴 수 있었는데 여전히 1점에 머물렀고요. 특히 윤정환 감독은 여러모로 기분이 좀 좋지 않아 보였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랬겠지만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진행자의 마무리 멘트가 나오기 전에 일단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네,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대전 수협전이고요.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녀왔거든요. 네. 대전이 잔류를 확정 지었습니다. 승점 46점이 되면서 대전은 12 수원FC와의 승점차를 14점으로 벌렸고요.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잔류를 확정 지었습니다. 수원FC는 아쉽게도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3경기 연속 무승부에 머물면서요. 9위 제주와의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라인업 보면 대전 누적 경고로 빠진 안톤 자리 임덕근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투입됐고요. 유강현이 김인균, 전병관과 함께 3톱을 이뤘고요. 주세종과 마사가 중원에 섰습니다. 손흡씨는 포백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사미카도 다시 내세웠습니다. 도란 우고고메스가 최보경, 신세계와 3백을 이뤘고요. 윤빛가람, 이영재, 김선민이 3미드를 구성했습니다. 공격이 강하고 수비가 약한 두 팀,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두 팀 역시 수비 강화보다는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경기였습니다. 대전이 16개, 수원FC가 12개, 두 팀 합쳐 무려 28개의 슈팅이 나온 재밌는 경기였는데요. 전반 수협이 선제골 넣습니다. 주인공 누구냐? 여기도 기다림이에요. 네. 그토록 터지지 않았던 김현이었습니다. 며칠이야? 네. 32분 이영재의 크로스를 김현이 멋진 헤더로 마무리하죠. 김현 올 시즌 16경기 만에 마수거리 골에 성공합니다. 머리까지 자르고 나왔어요. 네, 절치부심한 모습 보였는데 그 의지가 통했습니다. 김현 이날 높이에서는 대단히 위력적인 모습 보였거든요. 무려 13개의 공중볼을 타냈습니다. 신기록 아닌가? 네. 경기력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마음고생했다는 의미로 김현 선수의 KOM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은 임성 감독도 이야기를 했지만 확실히 수협을 만나면 뭔가 좀 꼬이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인 기회가 없지 않았는데 득점에 실패하고요. 그러면서 좀 경기가 말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민성 감독 후반 변화를 통해 흐름을 바꿉니다. 포백으로 일단 전환을 했고요. 임덕근이 센터백에서 중앙 미드필드로 올라가면서 기회를 더 만들어내죠. 티아고와 김영욱 선수의 교체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후반 16분이었죠. 김인균이 왼쪽에서 올려준 볼이 뒤에 있던 티아고에게 흐르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날 내내 집중력을 발휘하는 수앱 수비진이 딱 한번 실수를 했는데 그게 바로 골이 됐어요. 이후 양팀 승리를 위해서 공격적인 교체를 단행하면서 득점을 노렸지만 더 이상 골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양팀 모두 좋은 기회가 비슷하게 있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무승부 공평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대전 어쨌든 시즌 초 목표로 한 잔류에 성공하면서 나름 성공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모습이고요. 수앱은 중요했던 3경기에서 지지 않으면서 귀중한 승점을 쌓기는 했지만 제주 추격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시비가 점점 굳어지는 모습이고 김도윤 감독도 플레이오프 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34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 주말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